마음을 열었다면 이젠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차례. 묘한 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눈에 띄었는데, 치타와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이 특정 회사의 향수에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 향수가 치타들에게는 사랑의 묘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삽시다. 어? 얼마면 돼? 내가 사줄게. 어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일상의 향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네, 가능할까요? 아, 그 향수 같은 경우는 80년대 중반쯤에 출시가 돼서요. 네. 지금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취향이 아니다 보니 아쉽게도 현재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옛날 나왔나 봐요. 매우 독특하고 강한 향을 가진 이 향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 판매되지 않는 것이라는데, 뭐 살 수 없다면 만들면 되지. 동물 농장이 못하는 게 안 되는 게 어디쇼. 됐대요. 대단하지요. 되지요. 향수는 스파이시 오리엔탈 타입인데요. 애니멀 계열의 앰버랑 머스크 향유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애니멀 계열의 향유들은 페로몬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다소 무겁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향이 특징인 이 향수엔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향이 들어있다고. 그 성분을 주축으로 해서 향수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들어가는 향만 무려 60여 가지. 약간의 오차도 허용치 않고 치타가 반응한다는 향수를 심혈을 기울여 만든 끝에 전문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사랑의 묘약. 아,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타요와 아만다. 이 향수가 둘에게 더욱 좋은 계기를 선물해주면 좋으련만. 진짜 궁금하네요. 그 향수. 한껏 기대되는 마음을 안고 타유가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 적당량의 향수를 뿌려줘봤다. 이 향수가 아만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마법의 향수가 될 수 있을지. 될까? 야. 오, 궁금해. 오, 아만다도 오늘은 뭔가 평소보다 기대되는 눈치인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둘의 만남을 지켜봤다. 오, 아만다 거침없이 타요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리곤 뭔가 냄새를 맡는 듯 하더니, 어이구, 타요의 몸에 자신의 몸을 구별되며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풍풍 샘솟는 애정을 과시한다. 이건 뭐야? 이 분위기 왜 이래? 오, 과격한 애정 표현까지 서슴치 않는데. 어머,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듯 온갖 애교를 떨더니, 아유, 아예 바닥에 누워 있는 애교 없는 애교를 다 떨어댄다. 아이고, 맛있다 이거. 대박이죠. 대박이죠.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서 갓 시작한 연인들의 전매 특허 나잡아봐라 놀이가 이어지고. 야, 나잡아봐라가 저렇게 빨라. 남자들을 심쿵하게 만든다는 스킨십의 최고봉 백허그까지. 와, 얘네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알콩달콩 깨를 볶아대는 타요와 아만다. 아니, 향수 한번 뿌렸을 뿐인데 이거 참, 이게 고양이과만 되는 건가? 이거 사람은 어렵겠지? 정말 이렇게까지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생각은 못했어요. 앞으로도 어떤 저 두 커플의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